야, 여기 어마어마한 옛날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천이거든요, 봉화. 예, 여기 역 앞에. 야, 진짜 오래된 집이네, 이거. 아유, 물지개도 있네, 물지개. 장작도 있고, 지게도 있고. 예, 바로 여기 분천역이에요. 예, 역 앞이에요. 아하. 왔다. 이 집은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여기가 분천 산타 마을인데요. 예, 희한합니다, 여기. 역사가, 집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예, 여기 분천역 앞인데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옛날 집인데, 예. 아유. 이건 진짜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마을이 조용합니다. 요즘 관광객이 안 오니까. 명성 유선 방송사. 산타 6칼. 아, 여기는 강이구나. 아, 강도 굉장히 커요, 그죠? 예, 물도 많네. 물도 맑고 좋네요, 그죠? 동네가 조용합니다. 오늘은 여기 봉화 분천역 산타 마을에 왔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시골 마을을 갔다가 이렇게 갖고 왔네요.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야, 이거 뭐야? 사슴이 엄청나게 큰데? 그죠? 사슴이 엄청나게 커. 아, 얘는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죠? 분천역. 가만 있어봐. 일로 올라가나? 뭐 터널 같은 것도 있고. 야, 뭐이 터널도 알록달록 시원하게 만들어 놨네, 그죠? 향수 슈퍼. 아, 저 옛날, 진짜 옛날 건물이네, 그죠? 2층으로 돼갖고. 저 완전히 저 일제시대 때 건물 같은데? 아, 여기가 분천역이네요. 옛날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어 놨어요. 아, 분천 사진관도 있고, 어우, 여기 호랑이도 한 마리 있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아, 사진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진관도 있고, 무슨 사진관인가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야? 아, 이게. 분천역은 1956년 1월에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야. 야, 옛날 사진이다, 그죠? 밖으로 나가갖고 안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뭐야? 산타우체국? 산타우체국이라는데 여기는 분천역 산타우체국. 들어가 볼까요? 분천역 산타우체국. 야, 여기 희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우, 막 장작도 막 타고 있고요. 잘 만들어 놨네.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별로 안 오니까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야.
이 오지 마을을 갖다가 예, 이렇게 관광지로 탈바꿈 시켜놨네요. 여기가 분천역. 분천역. 역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난로를 피워놨습니다. 난로를 피워놔가지고 따뜻하네. 역사가 굉장히 작아요. 난로를 피워놔가지고 따뜻합니다, 지금. 여기는 표 꽂는 데고요. 예, 오늘은 여기 봉화 분천역 산타 마을에 한번 와봤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